저리 가세요. 아, 누나 향 좋아. 아, 저리 가세요. 향 좋아. 소리 지를 거야? 아이씨! 아가씨? 뭐야? 아, 잠깐만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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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레슬링 기술. 아, 오늘은 뭐 어때? 전개가 바로 들어가네요? 그렇죠. 네. 오늘 제가 PD라서. 아. 그, 여자가 네. 필요한 그런 레슬링 기술.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잖아요. 너무 강해요. 아니, 너도 일반적인 남자가 아니잖아요. 아, 오케이. 이거를 지금 그 리허설 좀 해봤어요. 후리후리한 여자분. 네네. 어땠어요? 일반 여자가 쓰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은데 이제 일단 치안 조금. 아, 내가 치안. 컨셉 여러 개 있어. 변태 있고 그리고 또 변태가 있어. 언니 변태. 오케이. 그러면은 이제 뭐 만약에 길을 가다가 네. 변태가 왔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일단 변태가 어떻게 다가오는 거에 따라. 맞아. 이게 정면에서 온다. 한번 해볼까요? 이게 짠 거 아니고 진짜로. 어떻게 변태처럼 오는지. 아, 근데 부담감이 굉장히 변태 역할을 잘했나는 부담감이 잠깐만. 아, 저리 가세요. 아, 누나 향 좋아. 아, 저리 가세요. 향 좋아. 소리 지를 거야? 아이씨! 잠깐만. 어디서지 뭐 기억이 왔나? 선생님 옆에 있었는데. 어.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네, 제가 이렇게 들어왔죠. 오. 이런 식으로. 오. 오. 자, 그러면 뒤에서 왔을 때. 서 있는데 제가 가는 거예요? 네. 아, 나는 친구면 괜찮나요? 아, 잠깐만. 아니. 아직 역할을 다하지 못했어. 아직. 아가씨? 뭐야? 아, 잠깐만. 오, 진짜. 아니, 나는. 아, 뭐야 하고 대사를 하나 더 할 줄 알았어. 울렸어. 사랑해. 아, 진짜. 야, 나 양쪽으로 보이신다, 그냥. 넌 누구냐? 어디서 왔어? 사랑해, 누나. 어디서 왔냐고? 누나 사랑해. 아, 뭐예요? 아, 뭐예요? 아우, 진짜. 오. 그럼 요거를 하나 좀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. 이렇게 돌았는데 상대로 돌았잖아요. 그러면 상대가 손이 올라오죠.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손을 못 빼게 쫙 막아주세요. 벌써 넘어질 것 같아요, 여기서. 밀면서 이런 식으로. 가? 가? 아, 여기서 이렇게? 들어가시면 오. 더 좋은 건 여기서 배를 눌러도 돼요. 여기서 배를 누르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찢어 올리면서 누나 이건 누나 잠깐만 누나 기술이야 기술 레슬링 기술 이게 변태짓을 하면 안 될 거예요. 왜냐면 굉장히 수치스러워집니다. 돌면서 아 뭐야 아 잠깐만 벌써 무서워. 아 눈이 이상해요. 똑같이 손을 여기 잡으세요. 그래서 또 걸어잡고 내 다리가 상대를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마주 보면서 뒤꿈치에 들어가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. 그냥 이제 부러지는 거니까. 아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. 어떤 거예요? 변태들이 와 사실 뒤에서 이렇게 앉잖아요. 네. 약간 이렇게 갑자기 안았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거 있나? 어떻게 안아? 팔까지 이렇게 잡았을 때. 이렇게 잡았을 때. 오씨 뭐야? 잠깐만. 아 연습을 잠깐만. 아 잠시만. 어떻게 한 거지? 잠깐만. 이거 주면서 오. 오 잠깐만. 오스. 10입니다. 이게 잘 안 되지 않을까?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내려가려고. 오. 내려가야 돼. 그러면 이미 제가 넘어질 것 같아요. 상대방은 머리 박고 도망가는 거예요. 도망 못 가. 이미 반신불수가 되겠어. 지금 마비가 와요. 마비가. 하고 이미 내려. 큰일 났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 근데 이게 엉덩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보통 약간 뭔가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거나 이러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좀 과감하게 좀 뒤로 이렇게 붙어. 피하면 상대방이 더. 그렇지, 그렇지. 더 할 거. 오히려 좀 약간 미친 사람처럼 더 들이대는 약간. 어 누나 이건. 잠깐만. 아 그거 제가 벌링이 아니라 벌려진 겁니다. 자의적인 게 아니에요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냥 뭐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? 아 그거 말고 이거 모르는 사람. 자 손 잡는 거는 이 상태에서 푹 잡. 푹 돌려. 이 상태에서 푹. 넘기고 와? 넘기고 와? 손 잡으면 상대방
위험해서 어쩔 수 없어. 아니 근데 이게 경력 뭐 상대방이 뭐 작느냐 뭐 어느 정도 뭐 뚱뚱하느냐 등치가 크냐 상관없어. 네.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체구가 작잖아요. 더 유리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밑에 있으니까 근데 격투기 하면 그게 있더라고. 뇌가 안 좋아진다고. 점점 이제 말을 절어요 제가.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진짜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. 맞아요. 여자분들 누나 눈에 도끼 좀 빼. 아니 지금 설명하잖아. 자 다음에 또 좋은 레슬링 기술 MMA 기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